순놈들이 이제 집에 들어갈 때가 되니까 도로변으로 나와서 침낭골 뜯고 있네요. 그리고 지금 방금 약도 쳐줬어요. 찐득이 친환경 약을 쳐서. 아, 순놈이 엄청 커버렸네요. 지 애미하고 비슷해졌어요. 이 주황색 엉덩이 가진 놈. 순놈이 많이 크네요. 벌써 지 애미하고 비슷해졌어요. 사이즈가. 이놈 새끼도, 이 새끼도 이제 매놔야 돼. 젖됐지? 젖됐어, 이거. 이제 풀을 엄청 잘 먹어. 그런데 젖먹고 있으면 안 되지. 응? 아이고. 이놈도 뭐 가려운가 봐. 이놈은 이제 새끼 난 거, 이거 새끼, 애미 안 됐어. 이거하고 이제 저거다가 붙여줘야 되죠, 순놈하고. 같이 합방을 시켜놔야 돼. 저거 다 컸는데? 아유. 새끼들이. 앞놈이 많고 순놈이 하나면 금방 또 숫자가 늘어나요. 그리고 이제 풀 초지를 봐면서 이제 관리를 해야 돼요. 너무 숫자가 많아지면 초지가 부족하니까 그때는 이제 봄동을 많이 심고 옥수수를 많이 심어서 이렇게 그 사료 부족에 대비해야 되고. 근데 다행히 여기는 겨울에도 이 초지가 파란 이렇게 풀이 있어서 봄동도 지어놓고 또 이 고구마 밭에도 풀어주면 고구마 이파리도 먹고 또 밑에는 또 이제 가축 사료로 쓰고 또 이파리는 염소가 지들이 뜯어먹고 그러죠. 그리고 이게 칡넝쿨이 많아가지고 염소 키우기는 아주 최적지예요. 그리고 이렇게 뭐 기생충 약하고 친환경 이렇게 찐득이 약 정도 외에는 따로 들은 게 없어요. 그냥 그 전에 옛날에 살던 사람이 쓰던 그 염소장을 우리 땅에서 동네 주민이 쓰던 염소장을 그대로 우리는 그냥 조그만 손을 봐가지고 그대로 쓰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전혀 투자를 안 하죠. 이제 뭐 와서는 이제 살아보지도 않고 막 새로 집을 짓고 염소장도 새로 하고 돈을 엄청 많이 투자한 사람들이 살아보니까 못 살겠으면 가면서 그거 다 남이 그런 이런 시골에 누가 와서 또 그런 거 들어와서 살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. 근데 우리는 그냥 여기 기촌에서 와서는 그 전에 살던 사람이 약간 수리를 다 해서 했기 때문에 그냥 들어와서 그냥 들어와서 어느 거? 아, 요게 새끼 뱉다고? 아, 이게 새끼 뱉다고 그러네요. 그래서 그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투자를 안 했어요. 염소 암수 한 쌍 해서 100만 원 주고 한 쌍 산 거 10년 전에 한 쌍 산 게 집 본점 빼고도 남았죠. 많을 때는 뭐 28마리 뭐 30마리까지 된 거 우리가 이제 좀 벅차면은 그거 이제 큰 놈들 다 팔아버리고 또 새끼도 또 키우고 그렇게 그리고 또 대여섯 마리 뒀다가 또 한 열댓 마리 대여섯 마리 해서 또 벅차면은 또 사료도 안 참이고 넓은 초지 때문에 이렇게 풀 이 칡넝쿨은 염소한테 최고의 약초예요. 이거 봐, 새끼가 여기 이 새끼가 이렇게 맛있어요. 칡넝쿨이 얼마나 맛있게 잘 먹는지 보세요. 뿔도 안 넣은 놈이. 이제 조그맣게 나오네. 이놈 뿔이 조그맣게 나왔죠. 아유, 지 엄마 젖보다 칡넝쿨이 저렇게 맛있나 봐요. 아유, 귀여워. 그래도 통통이 살이 쪘어요. 곱슬곱슬 이렇게 파마를 한 양처럼 생겼죠. 다른 염소들은 털이 매끈한데 이놈은 태어나면서 파마를 하고 태어났어요. 아이고. 그래가지고 지금 젖을 먹다가 요새 칡넝쿨 맛을 들여가지고 저렇게 잘 먹어요. 아유, 잘 먹네. 지 엄마 따라서 이렇게 먹어요. 지 엄마랑 따라서. 아이고, 하나님 은혜지요. 이렇게 맛있는 풀이 많으니까. 염소 사료도 안 들고. 저절로 하니까 뭐 기촌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는 서울지 그대로 두고 왔기 때문에 뭐 망하고 흥할 것도 없어요. 땅산 게 좀 올랐죠. 하나님의 은혜죠.
뭐 저기 여기서 이렇게 노후 보내고 여기다가 이제 조각 성전 지어서 하나님 이제 인터넷 성전을 여기다 지을 거예요. 여기 이 자리에요. 내 기도 쌓는 데다 인터넷 성전 지어서 거기서 이제 조각 작품으로 이렇게 공원처럼 만들어서 유튜브로 이제 설교할 거예요.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들이 저기 농가주택 100년 된 농가주택 허름한 데서 하기 때문에 좀 모양이 안 좋지만 이제 여기다가 조각 성전 지어서 이제 할 거예요. 그동안에는 이렇게 이제 농사를 짓고 자급자족 하고 있죠. 그래서 만약 기촌 할 생각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바다하고 바다가 저렇게 보이잖아요. 바로 밑에 바다가 있으니까 가서 다시마도 주워오고 조개도 주워오고 그럴 수 있죠. 멀리 가서 무슨 따로 저기 따로 어디 뭐 여행 갈 필요 없어요.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우리 밭에만 한 바퀴 돌아도 여기가 피서예요. 그래서 아이고 이놈 봐. 요 새끼 좀 저 약 좀 쳐봤어요? 새끼도 가렵다는데. 이때는 진드기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우리는 전부 농사 지어서 우리 먹을 것만 짓고 자식들 자식 먹을 거 가족들 쓸 것을 하고 그러니까 대량 생산하지 않고 한 30가지 넘게 골고루 여러 가지를 심어요. 우리 먹을 거 과일도 심고 뭐 농 가축들의 먹거리도 심고 그래서 대량 생산해가지고 그 초보들이 와서는 농기구도 비싼 거 사가지고 대량 생산해가지고 창고도 짓고 뭐 가축 저기 창고도 짓고 이래가지고는 전부 망해서 가는 수가 있어요. 근데 우리는 하나도 투자를 안 했어요. 그냥 뭐 여차 싶으면은 팔고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제 10년 살아보니까 여기 서울서 이제 못 살겠어요. 서울서는 공기도 나쁘고 우리 집은 이렇게 그쪽에 우면산이나 이렇게 관악산이 가까워서 공기 맑은 서초구인데도 서초구가 공기가 맑아요. 집안에 꽁도 들어오고 산비둘기도 들어오고 그런 데도 여기 있다가 서울 가면은 못 살겠어요. 주차 문제도 있고 여기서 뭐 이웃들 뭐 원수들이 장난을 쳐도 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다 이렇게 스케일이 크게 멀리 하나님 지키시니까 이렇게 감사하면서 사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고 먼저 한 몇 년 살아보고 이제 또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. 괜히 이웃 간에 그 시간 여는 데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죠. 자기 계획이 있게 와서는 우리는 하루 24시간이 부족해서 새벽 4시까지 일하고 인터넷 그것도 해야 되고 작품할 시간이 요새 없어요. 농사일 때문에. 그리고 이제 어떤 간증이라든지 또 설교문도 작성해야 되고 우리 가족이 하루에 내 본인한테는 한 5번 정도 기도해요. 이 산기도 2번 아침 점심 저녁 기도 5차례 기도해야 되고 설교문도 쓰고 설교도 해야 되고 이제 요새 어떤 간증 쓰면서 설교를 좀 주일날만 하고 이제 어떤 간증으로 대체를 했어요. 그래서 무공해로 이렇게 농사 지어서 먹는 것이 참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행복이죠. 그 맑은 공기 쐬면서 이렇게 농작물 심고 또 수확하는 그런 재미가 쏠쏠해요. 엄청 재밌어요. 뭐 심을 때도 심어서 두면은 다 또 잘 관리를 해주면은 또 그게 수십 배로 이제 돌아오니까 저렇게 노력한 대가가 나오니까 그리고 우리가 먹거리를 직접 심어서 이렇게 자급자족하는 게 엄청 재밌어요.